유세진 씨의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제목 너무 급해서. H사에 다니는 친구의 실화입니다. 그 친구의 팀은 팀원 간의 인간관계를 워낙 중요시 여겨 거의 매일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회식은 늘 새벽 3시까지였고 다음날 늦게 출근하는 것도 그 팀에서는 용납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회식할 때 모두 마음 편히 편안히 마음껏 즐긴다고 하네요. 그날도 모두가 즐겁게 회식을 하다가 저녁을 먹고 2차에서 술을 마시고 3차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그날 마음에 한껏 들뜬 친구는 노래방 테이블에 올라갔고 거기에서 댄스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만 노래방에서 여러 가지 불이 나오는 둥글게 생긴 조명에 앞니를 부딪혔고 그만 이빨이 빠져버렸습니다. 친구는 피를 철철 흘리며 마냥 헬프를 외쳐댔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빠진 이빨을 찾기 위해 노래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연 재밌다다. 근데 한 사람이 찾았다. 휴지에 싸서 급하게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기다리는데 의사가 빠진 이빨을 달라고 하자 친구가 이빨 아닌가 봐. 조심스럽게 이빨을 싼 휴지를 꺼냈고 의사는 그걸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 휴지에는 이빨 대신에 새우과자가 곱게 새우과자 몇 개요? 새우과자 몇 개? 한 개죠, 한 개. 한 개가 반쪽 잘린 거죠. 누가 네, 먹다라는 거. 네. 반쪽도 아니지, 요만큼이지. 아니 뿌리까지 하면 깊어. 에이 아무리 그래도 요만큼이지. 이거 이빨 크기만큼 부러져 있는 새우과자를 이빨인 줄 착각을 하고 들고 왔대요. 어두니까. 그걸 소중하게 들고 왔을 거 아니야. 소중하게 휴지에 싸서 소중하게 이거 다시 껴주세요. 뭐야 이거? 껴드리겠습니다. 막 근데 녹아. 맛있다. 막 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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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피는 막을 수 있겠네요. 아유. 그렇게 새우과자는 근데 새우과자는 이빨 크기만큼 조금씩 먹어야 더 맛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빨은 어떻게 해? 빨리 가서 찾아야 해. 나도 모르지. 이제 늦었어 이미. 그렇죠. 늦었어. 네. 아 이분이 결국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셨대요. 네, 그럼요. 늦었다니까. 임플란트 하셨고 바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가 한 500만 원 들었다고 하십니다. 네. 아이고 노래방 500번 갈 걸. 노래방 500번 갈 걸.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야, 10만 원이요. 네, 저도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장현애 씨입니다. 조회수 98건, 취소 8건. 취직이 됐어요. 병원에서 채용 신체 검사를 받고 3일 후에 검사서를 받으러 갔습니다. 관계자 말씀이 가슴에 종양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서 다시 검사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1시간 후에 재검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남편 부모님 생각이 눈물이 아플 가리더군요. 병원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검사받고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러 기다리는 시간이 100년 같았습니다. 다시 만난 담당 의사님, 제 방사성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혹처럼 하얗게 찍혀 있죠? 네. 유도입니다. 가로 유두가 큰 사람들은 가슴에 혹처럼 하얗게 찍힌답니다. 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는 언니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그 언니는 모카드사에서 고객님들께 전화를 거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객님의 정보를 보고 전화를 그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카드를 더 많이 쓰도록 권유하는 일이랄까요? 매일 그렇게 일을 하면서 판매 실적 1위를 달리기도 했었대요. 하루는 전화를 하면서 고객 정보란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프리랜서라고 쓰여있더래요. 프리랜서 하면 왠지 좀 멋있기도 하고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직업인가 가로 안에 적힌 글씨를 유심히 봤대요. 그런데 그걸 보고 고객님과 통화 중에 웃음이 빵 터져버렸대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있었대요. 직업 프리랜서 가로하고 밤 깎기. 뭐야 뭐? 밤 깎기.
밤 깎는 거 하시나요? 밤 까는 거? 네, 밤 깎는 거. 네. 밤 까고 있네. 어, 진짜 프로듀서네요. 그렇죠. 예. 네.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빨리 원하는 양을 까내면 많이 쉬는 거고요. 네. 그럼요. 네. 달인이네요, 달인. 네. 그렇죠. 그러네. 중학교 시절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더랬죠. 만난 도넛도 튀겨 먹으면서 아주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집안엔 연세가 꽤 드신 친구 할머니도 같이 계셨고요. 할머니의 옷차림은 상체는 누드, 하의는 아주아주 편해 보이는 몸빼였습니다. 여기 몸빼가 다른 표현은 없죠? 몸빼요? 네, 다른 표현은 없죠. 그렇죠? 곧, 그냥 몸빼라고 그러는 펑퍼 게 펑퍼 집안 꽃무늬 바지? 고무줄 바지? 뭐 그런 거. 네. 흐릿한 기억으로는 다리 한쪽을 세우시고 그 다리에 팔 한쪽을 얹으시고 그쪽으로 몸을 기울이신 채 도라지를 다듬고 계셨어요. 때마침 이게 도라지 색깔이다, 그지? 아, 이쑤시개가 도라지 색깔이. 시골에선 할머니 상체 누드를 종종 보곤 하죠. 아무튼 재밌게 놀던 그 순간 초인종이 다급히 울렸습니다. 우체국이었어요. 할머니가 나가봐. 이녀라, 다리 쌩쌩아, 네가 나가봐. 다리 쌩쌩. 아, 할머니 나가보라고. 나 안 나가. 그러자 할머니는 포기하신 듯이 옷 매무새를 갖추시더니 상체 누드를 하신 상태로 그냥 밖으로 나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친구와 저는 너무 놀라서 할머니 위에 옷 입고 나가야지 하며 뒤따라 현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센스쟁이 할머니, 신축성 최고인 몸빼를 겨드랑이 끝까지 올리시고는 우편물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 옷을 입고 나가야지 쭉! 할머니 최고예요. 예, 그걸 아예 팔을 넣어갖고 이렇게 올려고 있으면요, 올빼미 같습니다. 재밌네요. 네. 2007년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강원도 산불로 인한 대민지원을 위해 부대원 50명과 산으로 향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손에는 삽을 들고 부지런히 불이 난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언덕 저쪽 위에서 뭔가가 떼굴떼굴 굴러오는 거예요. 가만 살펴보니까 웬 아가씨가 마치 봉체조 낙법 자세로 양손 무릎 아래 끼고 앉은 자세로 언덕을 떼굴떼굴떼굴 굴러오고 있더래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바지를 반쯤 내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저를 포함한 50명의 부대원 앞을 지나 계속 아래로 떼굴떼굴 굴러가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고 계속 산 위로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첩첩산 중 아주 낡은 간이 화장실 앞에 아저씨 한 분이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래요. 무슨 일인가 묻자 아저씨는 담배를 길게 내뿜으며, 아니 나는 그냥 문이 안 열리길래 너무 급해서 급한 마음에 문을 확 잡아당겼거든. 급해서 그랬어. 그렇습니다. 아저씨가 힘껏 문을 당긴 순간 문이 활짝 열리면서 안에 문을 잡고 볼일을 보던 아저씨가 당겨지는 힘에 의해 볼일을 보던 그 자세로 문 밖으로 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가 버린 겁니다. 그 아가씨 무사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러니까 밖에서 원래 이 퍼대식은 뒤에 이렇게 이 관절 사이에 손을 넣잖아요. 잘 그렇잖아요. 앉아서 쪼그려서 할 때. 안 그래봐서 모르겠는데. 관절 사이에 손 많이 넣어요, 이렇게. 안 그런다는데요? 네? 예, 예, 그러잖아요. 아, 예, 예. 그 상태로 계속 태글태글 굴러간 거지. 그 상태로. 아니 근데 보통은 밖에 이제 누가 있는 것 같으면 네. 문 고리가 있어도요 손으로 하면 잡아요, 그죠? 신경 쓰이니까. 이거 잡고 있는데 자꾸 밖에서 문을 당기니까 꽉 잡고 있다가 세게 확 하는 순간에. 예, 예. 뭐 화장실 바로 밑에 바로 앞부터가 이제 경사인가 봐요, 그죠? 그렇죠. 하체가 버티지를 못한 거죠. 예, 예. 예. 자, 우리가 뭐 재미난 사연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였어. 9만 원? 전 10만 원. 전 10만 원이요. 그럼 10만 원입니다. 네. 유미란 씨의 사연입니다. 20살 때 일이에요. 20살이 되고 대학을 간다는 기쁜 마음에 매일 들떠 있었어요. 예쁘게 하고 학교 가려는 생각에 머리를 파마하려고 엄마에게 파마값 5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참고로 저희 엄마는 동네 부녀회장을 20년 동안 한 번도 놓쳐본 적 없는 발이 아주 넓으시는 엄마이시죠. 엄마는 파마값이 뭐 이리 비싸냐며 엄마는 아는 미용실로 같이 가자고 저를 꼬셨어요. 마음이 썩 가지는 않았지만 파마하려는 욕심에 엄마를 따르기로 했죠.
마당을 내다보니 화끈한 우리 엄마 벌써 오토바이 기름을 가득 채우시고는 미용실에 갈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오토바이 탄 사연들이 엄마의 오토바이를 타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오른쪽으로 나가시면 시내 쪽이고 왼쪽으로 나가면 시골 읍으로 빠지는 그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엄마의 오토바이는 망설임 없이 왼쪽 읍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꺾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쥐죽은 듯이 엄마 등에 기대 한참을 달렸어요. 그리고 도착한 미용실 들어서니 할머니 두 분이 머리를 말고 계셨고 조그만 미용실에 주인 아주머니가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내요. 굵은 웨이브로 자연스럽게 아주 세련되게 좀 해주세요 하고 말을 건넸고 미용실 아줌마는 학생 얼굴이 밋밋해서 파마하고 서비스로 눈썹 문신 해줄게요 하며 엄마와 상담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머리를 말고 기다리던 중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파마 기계를 하지 않고 모두 자연스럽게 보자기로 싸매고 계신 거예요. 저는 아줌마 기계로 해야 머릿결을 상하지 않고 빨리 나오지 않아요? 하고 묻자 미용실 아줌마는 전혀 당황치 않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학생 바쁜 일 있구나. 우리 집은 파마 기계가 없어. 급하면 밖에 나가서 햇볕 좀 쬐고 오면 돼. 그 말씀에 저는 뭐에 홀린 듯 햇볕을 쬐러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독한 파마 냄새를 맡으며 3시간쯤 머리를 싸매고 있었을까? 미용실 아줌마가 밥상 한가득 점심을 준비하셨고 밥도 준다 미용실에서. 그날 처음 본 사람들과 가족처럼 정답게 밥을 먹었어요. 또 뭔가에 홀린 듯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하며 어느새 웃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내 머리를 조심스럽게 풀어주는 아줌마의 손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감겨주신다며 이리로 들어와 하고 삐그덕 작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커다란 고무통과 바가지, 샴푸, 샤워기가 준비되어 있었고 아줌마는 나보고 엎드려! 야, 엎드리는 거 오랜만인데요. 네. 하고는 직접 머리를 감겨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점심을 먹고 바로 엎드려서인지 토할 것 같았어요. 짐을 꼴딱꼴딱 삼키며 토하는 것을 겨우 참고 달라진 머리 스타일이 궁금해 거울 앞으로 달려가서 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머리는 오랜 파마 시간으로 개털처럼 타버렸고 굵고 세련된 웨이브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밥도 차려주고 파마를 단돈 만 원에 해주신 미용실 아줌마의 고마움도 잊은 채 난 그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엄마도 미안한 듯 조용히 오토바이 시동을 거시고 계셨고 난 집에 와서 한참 울었어요. 소름 끼치게 예쁘지도 않은 나의 외모에 심상치 않은 머리를 보고 엄마께서는 네가 가고 싶은 미용실로 가라. 라고 5만원을 내 손에 쥐어주고 동네 회관에 마실을 가신다며 자리를 확 피하셨어요. 그리고 이튿날 미용실 아줌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눈썹 문신 공짜로 해줄게. 다음에 꼭 와. 파마가 만원인데 눈썹 문신이 서비스라니. 아줌마의 넉넉한 인심은 나를 더욱 힘들게 했답니다. 저는 20대에 이런 일을 겪고 나의 인생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답니다. 아, 정말 실화가 얽힌 얘기네요. 첫 글자가 웃깁니다. 뭔데요? 첫 문장이 웃겨요. 저희 할머니는 글래머예요. 할머니가 글래머이기가 쉽지 않은데. 첫 그냥 첫 문장이 웃겨요. 이거로 한 8만 원 드리고 싶네요. 할머니가 글래머라는데 오랜만에 보는 할래머네요. 할래머. 할래머와 앙의 사연입니다. 앙의 사연. 할머니는 글래머예요. 올해 연세가 70이 넘어가시는데 그 6주간 바스트가 너무 부담이 된다고 생각해서 어머니가 몇 개월 전에 브레이저를 선물했어요. 그렇죠. 할머니도 안 다니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안 차고 다니시는 분 많죠. 원래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들은 브레이저를 안 하시잖아요. 갑자기 직접 가서 선물을 드려야 했는데 너무 멀어서 어머니는 소포로 붙이고 할머니한테 전화로 사용법을 설명해줬대요. 그런데 얼마 전 할머니께서 전화가 왔대요. 복내야, 이거 브라자가 너무 좋은 것 같아. 하나만 더 보내줘라. 엄마 하나 더 필요하세요? 왜? 너무 많이 써서 이게 다 떨어졌어. 이제 못 써. 정말 글래머신가요? 어머니는 몇 개월도 안 돼 다 떨어진 브레이즈를 의아했지만 브레이즈를 한 세 개를 더 보내드렸대요. 그리고 저번 주 주말에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시골에 가게 됐대요. 그런데 다 떨어지고 헐어 빠진 브레이즈 두 개가 방구석에 있는 거래요. 그건 브레이즈가 아니라 완전 걸레였대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목이 뭐야 불화자지. 이게 아주 좋아요. 할머니는 아주 흡족한 웃음을 지며 브래지를 하나 집어들더니 브래지를 브래지어를 차시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가슴이 아닌 무릎에 무릎에 차시대요.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릎에 차고 걸레질을 하면 무릎이 안 아프고 엄청 좋아요. 이거 봐봐. 뒤에 끝만 잘 묶으면 풀리지도 않아. 아이고 정말 좋다. 할머니는 브래지를 청소할 때 무릎 보호대로 사용하고 있던 거예요. 할머니는 오늘도 브래지를 차고 걸레질을 하십니다. 어우, 재밌네요. 이 모든 긴 문장이 앞 문장보다 재미없습니다. 저희 할머니 글래머예요. 이거 하나로 그럼 8만 원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9만 원이요. 저는 8만 원이요. 네, 자 그럼 8만 원. 박수목 씨의 사연입니다. 조회수는 44, 추천수는 4.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을 갔을 때 일입니다. 부산에 사는 한 친구랑 처음으로 서울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6, 7살쯤 돼 보이는 꼬마 둘이서 광고판에 있는 영어나 한자를 보고 너무 쉽게 읽어내려가는 것이었어요. 친구랑 저는 엄청 놀랐죠. 아 역시 서울 아들은 다르네. 역시 자식 공부는 서울에서 시켜야 된다니까 하면서 감탄사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저 영어 뭐야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저희를 가리키며 저기 삼촌한테 물어봐 하는 거예요. 당황했지만 친구가 공부를 좀 했던 놈이었기 때문에 친구만 믿고 있었습니다. 애가 물었어요. 아저씨 저거 뭐예요? 친구는 전광판에 지나가는 영어를 유심히 보더니 그렉 마켓. 그렉 마켓? 그게 무슨 뜻이에요? 뜻은 잘 모르겠는데 그렉 마켓은 확실해. 친구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자식 넌 대단해 하려는 순간 지하철 방송이 나왔어요. 띵! 다음 내리실 곳은 가락, 가락 시장입니다. 그렉 마켓. 그렉 마켓. 가락 마켓이었군요. 그렉 마켓. 두 정거장 남아있는 거리였지만 부끄러운 나머지 빨리 내려버렸어요. 비슷하네요. 그렉 마켓. 그렉 마켓. 그렉 마켓. 원바 원어 발음. 본토 발음. 본토 발음. 그렉 마켓. 그렉 마켓. 이분이 뜻은 몰랐대요. 본토 발음이 본토 발음. 가락시장인지 몰랐던 거죠. 그렉 마켓. 이건 작년에 있었던 저의 실화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는 저는 축구를 하다가 그만 발목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하러 갔어요. 아주 아리따운 물리치료사가 저를 맞이해 주더군요. 발에 전기치료기를 붙인 후 전기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살살 올려서 과감하게 올려도 된다고 그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너무 많이 올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선생님 너무 아파요. 그러자 그녀는 강도를 많이 낮춰주고 자리를 떠나더군요. 그러고 앉아있는데 왠지 저주파 전기의 세기가 좀 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 잠깐 물리치료사를 다시 부를까 하다가 그냥 아까 그녀가 했던 것처럼 오른쪽으로 돌리면 전기가 좀 더 세지겠거니 하고 동그란 조절기를 오른쪽으로 살짝 소심하게 조금 돌렸습니다. 아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조금 더 많이 돌렸습니다. 아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 아무래도 내가 너무 소심하게 돌려서 그런가 하고 이번에는 아주 세게 확 거의 반 이상까지 올려봤습니다. 그 순간 옆쪽에서 어느 아주머니의 비명 소리가 아 이게 뭐야? 아 살려줘! 아 누구야? 아!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옆자리 아주머니의 기계를 만지고 있었던 거예요. 졸지의 아줌은 전기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와, 진짜 웃기다. 네. 와. 어제 10만 원요? 저는 10만 원. 네, 저도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10만 원! 평소 운전만큼은 남보다 자신이 있다며 스릴 운전과 스피드를 이기는 우리 예비 영부. 그런데 평소 다름없이 한가로운 시골길에서 오디오의 볼륨을 높이 틀고 창문을 활짝 열고 신나게 달리며 바람과 스피드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신나게 달리다가 앞차가 머뭇머뭇거리면 형부의 시야를 방해하면 어김없이 형부는 주특기인 칼치기를 하곤 했습니다. 오, 여기서 칼치기란 빠른 속도로 멈추지 않고 달리다가 앞차의 뒷범퍼에 대한 최대한 가까이 다가서서 옆으로 차단을 막으면서 스릴을 만끽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들이 급정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부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다행히 앞차를 피해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만 옆에 자전거를 타고 가시던 할아버지 뒷바퀴를 치면서 할아버지가 자전거에 떨어져서 풀밭으로 떨어지셨어요. 아이고. 당황한 형부는 할아버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 신데 없어요? 같이 병원으로 가시오! 했죠. 7순이 조금 넘기신다는 할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에 입을 한 일자로 굳게 물고 다물고 계셨습니다. 약간은 비장한 포스까지 느껴지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불안했던 형부는 다시 한번 병원에 가자며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리자 할아버지는 필요 없어! 하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부는 저렇게 해놓고 뺑소니 신고할까봐 차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와서 주무시다가 불편하시거나 아프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하며 명함을 주자 명함을 쫙쫙쫙 찢으시며 심각한 표정으로 괜찮아! 떨어질 때 낙법 쳤어! 유다자신가 봐요. 혼자! 짜잔! 괜찮아! 떨어질 때 낙법을 쳤어 내가! 요즘 형부 그 할아버지가 멋있다며 자기도 낙법 연습 중이에요. 괜찮아! 떨어질 때 낙법 쳤어! 야, 대단한 할아버지네요. 정정하시나 보네. 제 집사람은 딸아이에게 아기자기한 걸 만들어주길 참 좋아합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 몰두하고 있던 집사람이 저를 다급하게 불렀어요. 오빠 이거 봐, 이거 괜찮지? 모니터를 보니 거기엔 양문형 냉장고 포장박스에다 시트지를 붙여 예쁜 창도 만들고 해서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 장난감 집이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저는 괜찮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한 게 실수였습니다. 오빠 유진이 알지? 걔네 어머니 이번에 다오스 양문형 냉장고 사셨대. 오빠 거기 가서 그 박스 좀 받아와. 살짝 몸살기가 있던 저는 싫다고 말했지만 강력한 부탁에 하는 수 없이 승낙을 했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저희 집에서 마을버스로 여섯 정거장 정도 떨어진 집사람이 친구 집에 들렀을 때 미리 언지를 해놓았는지 마당 구석에 치워져 있더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박스 사이에 혼자서 끌고 갈 만한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 박스 사이즈가요. 은근히 크더라고요. 대략 가로 2m, 폭 1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스의 사용 용도가 장난감 집을 만드는 것이었으므로 최대한 구기지 않게 운반하는 게 주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사이즈 덕에 하는 수 없이 박스를 길게 접기로 했어요. 그렇게 접은 박스를 양손으로 받치고 머리에 인 채로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때 마을버스 정류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몸살기에 슬슬 지쳐가고 있던 터라 저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버스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여섯 정거장만 가면 된다는 생각에 버스를 기다렸고 이어서 기다리던 3번 마을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버스의 특성상 앞문으로는 도저히 박스를 실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저는 신속히 버스의 뒷문에 무작정 박스를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순간 박스 저 끝에서 묵직한 진동이 손끝에 느껴졌고 여고생 하나가 머리를 감싸며 넘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황급히 박스를 집어던지고 놀라서 일으키려는 저의 손을 뿌리치며 아유 아저씨 괜찮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한사코 자기는 괜찮다며 자리를 황급히 떠나버리더군요. 이마가 빨갛게 부었던데요. 저는 멋쩍게 박스를 다시 집어들고 유이 버스에 올라서 박스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고 큰 박스는 버스의 좌석과 서 있는 승객들 때문에 버스에 다 들어오지는 못했고 주섬주섬 정리를 해도 3분의 1 정도가 버스 뒷문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버스는 뒷문을 몇 번이나 닫았다 열었다 반복을 했고 이윽고 성질이 나셨는지 버스 기사 아저씨는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얼른 내려요 얼른! 또한 승객들이 따가운 시선에 하는 수 없이 버스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저는 몸살기 있는 몸에 큰 박스를 머리에 이고 걸으면서 바람이 불 때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박스를 붙잡고 뒤뚱거리기를 수십 차례 간신히 집에 다다랐을 즈음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폐지를 주시는 한 할머니분이 저에게 다가오 아유 총각 박스 버리려면 놔줘요. 저는 힘들게 가져온 박스를 탐내는 할머니를 보자 괜히 승질이 나더군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혜 없는 할머니께 소리를 지르고 박스를 집에 가져와 지친 목소리로 와이프한테 소리를 쳤어요. 야! 오빠가 유진이네 집에 가서 이 박스 힘들게 가져왔어! 그러자 집사람이 보더니 하는 말. 오빠, 유진이네 냉장고 반품한다고 박스 다시 가져오래. 그날 밤 저는 여섯 정거장의 거리를 다시 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스를 또 머리에 인 채로 말이죠.
아 미치겠다. 아 이거 진짜 싫어하다, 그지? 야 재밌네요. 저는 임상병리학과 학생입니다. 저희 거는 배우는 과목이 좀 남다르죠. 매주 수요일에는 기생충학 실습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야 이런 게 있어? 현미경으로 기생충을 보고 스케치도 하고 검사도 해보는 그런 유익한 과목입니다. 하루는 교수님이 봄이 왔으니 기생충 검사의 시즌이 돌아왔다며 대변을 담은 통을 주시며 그럴 수 있죠. 그래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으면 그 변을 가져오고 정 없으면 네 거라도 받아와. 검사통을 받아들고 이걸 어디 가서 구해오나 다 난감했어요. 차마 제 것은 창피해서 담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교회 다니는 엄마한테 문자로 문자로 엄마한테 엄마 똥 좀 구해줘 라고 문자를 보내고 생각하니 친구 중에 강아지 키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했죠. 야 니네 강아지 기생충 검사 공짜로 해줄 테니까 응가 좀 받아놔라. 친구는 흔쾌히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러시름 하는 날 아침 갑작스럽게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어떡하냐, 동생한테 내가 치우지 말라 그랬는데 아침에 치워버려서 어떡하지. 정말로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부탁했던 문자가 생각났습니다. 전 존심스럽게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다가서 어머니한테 엄마 저번에 말했던 강아지 똥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머니는 이놈의 자식이 또 돈 달라고 이놈의 자식이 또 돈 달라고 하시는 줄 알고 니 돈으로 사! 니 돈으로 사! 라며 벼룩 화를 냈대요. 돈 달래는 줄 알고. 어머니께서 잘못 알아드셨나 보다 하고 엄마 그게 아니고 저번에 내가 말했던 똥 이라고 말을 꺼내는데 어머니께 또다시 얼만데! 얼만데! 순간 너무 억울한 나머지 어머니께 아니 개똥으로 어떻게 돈을 주고 사요? 예? 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와버렸대요. 그리고 거의 체념한 채 학교를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담벼락 아래쪽에 뭔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건 동네 강아지들이 영역 표시를 위해 쌓아놓은 똥덩어리였어요. 평소엔 더럽다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이 얼마나 고맙고 이쁘던지 저는 살았다는 생각이 급히 통에 담아 학교에 가서 실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정체불명의 변에서 기생충 알이 나온 거예요. 아이들은 모두 신기해하며 제 쪽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각조마다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야 문철 선배 똥에서 기생충이 나왔대. 어? 어머 진짜? 나도 문철 선배 똥 좀 줘. 전 그것이 제 것이 아니라 주워온 거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앞뒤 생략이 된 그 말은 진짜 제 것처럼 소문이 퍼져버렸어요. 그날 이후 애들은 제 옆에 오질 않아요. 네 요런 사연이었네요. 되게 불쌍하다. 유기견 똥인데요. 그러니까요. 문철 선배 똥에서 기생충이 나왔대. 한 번 8만 원 정도? 저도 8만 원이요. 저는 7만 원이요. 그럼 8만 원입니다. 아 오랜만에 또 세변 봉투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했죠? 남의 거 많이 받아줬죠 우리가.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기생충이 많이 살아갖고 보면. 아 그때 당시 우리 나는 기생충이라고 불렀었어요. 뭘 또 진짜야 진짜는 너는. 예, 어머 진짜예요? 자, 다음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성 씨의 사연입니다. 제 아내는 평소 드라마를 엄청 좋아합니다. 얼마 전 아내는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 거기에 나오는 송혜교를 따라하겠다며 미용실에 갔어. 아, 미용실 많이 가네요. 짧은 단발로 자르고 나왔습니다. 송혜교처럼 반가르마에 가지런하고 귀여운 짧은 단발머리를 하겠다고 잘랐는데 거의 20년 동안 고수해온 옆가르마가 단번에 반가르마가 되기는 어려웠죠. 자신의 머리가 성에 안 찬 아내는 그 방송이 끝난 어느 월요일 기필코 송혜교처럼 귀여운 반가르마 단발머리를 해보겠노라며 집안 미용실에서 사놓은 스트레이트 파마약을 펴놓고 늦은 밤 혼자 열심히 머리에 약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졸려서 먼저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아내 울부짖음에 깜짝 놀라 욕실로 달려가 보니 아내가 머리를 감고 욕실 거울을 보며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각이 새벽 3시. 아내 머리는 송혜교 머리가 아니라 송혜 머리가 돼 있었습니다. 송혜 아저씨 머리가 뭐지? 이대팔인가 이렇게 딱 되지? 같은 미용실 아니야?
아내는 이쁜 방가르마를 꿈꾸면 방가르마를 곱게 한 머리카락 뿌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파마약을 바른 뒤 잠깐 그대로 TV를 보고 있어야지 했다가 깜빡 잠이 든 모양이었어요. 일어나 보니 시간은 벌써 3시간이 지난 뒤였고 서둘러 머리를 감았지만 그만 가운데 부분 뿌리가 모두 끊어져 버린 겁니다. 아내의 가르마 반삭은 정말 처절하더군요. 가르마 반삭. 마치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바리깡으로 확 민 것처럼. 아 이게 표현이 이게 아니죠? 네. 그 바리깡이라는 표현. 아 괜찮아요. 프랑스 말이에요. 아 프랑스 말입니까? 바리깡? 무슨 일이? 바리깡? 봉주르? 바리깡? 바리깡으로 확 민 것처럼 아내의 머리에는 처참히 고속도로가 뚫리고 만 거지요. 아내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겠다며 미용실에 다녀온 아내의 머리는 정수리는 송해, 주변 머리는 앙드레김이 되어있었어. 송드레김이에요. 네? 이걸 가려야 되니까 이렇게. 송드레김. 우리가 가린 거죠. 송드레김. 지금 4cm쯤 자랐어요. 앙드레해? 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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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천수 뚜껑. 얼마 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단짝 친구와 당구장에서 당구를 신나게 쳤더랬죠. 그랬더랬군요. 거랑하게 술을 마신 채로요. 근데 어찌나 많이 마셨던지 아 글쎄 친구 녀석이 마세이를 찍다가 그만 당구대 위에다가 오바이트를 찍다가 이렇게 많이 먹었나 보다. 이 다음 말이 더 들어요. 당구공이 잠길 정도로요. 야. 근데 불행 중 다행이랄까 당구장 주인 아저씨가 화장실에 가셨는지 자리를 비우셨더라고요. 들리는 말에 이분이 근처 주목들과 호영호제 하시는 분 그런 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분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렇고 온몸에 문신이 있고 인상이 그냥 먹어줍니다. 하나 의아한 건 이분이 약간 혀 짧은 발음을 하십니다. 재밌다 그거. 니도 죽는다.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막 튀었어요. 니도 죽어 형한테. 얼마나 다급히 튀었는지 제 친구는 당구장 계단에서 굴렀을 정도입니다. 지금 제 친구는 다리에 깁스를 하고 다닙니다. 저희가 당구장을 나와 길거리로 튀는데 3층 당구장 창문이 확 열리면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니들 눈에 띄면 아주 죽을 뜨라도. 진짜로 그랬네. 니는 눈에 띄면 죽는다. 눈에 띄면 아주 죽을 뜨라도. 이 죄인들아. 아저씨의 혀 짧은 발음에 욕설을 뒤로한 채 어쨌든 그렇게 당구장을 기적적으로 탈출한 저희인 당분간 당구장에 얼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일요일이었어요. 찌뿌둥한 몸 한번 추스르려고 동네 사우나에 갔더랬죠. 일단은 온탕에서 몸 좀 데워볼까 온탕 앞에서 주춤하는 순간 뭔가 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등 뒤로 뭔가 욕설이 섞인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들 중엔 낯익은 소리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듬미도 줄까? 그 소리들 중에는 낯익은 소리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아, 그 새도 어떻게 잡아두겨야 되나? 다이 교태하는데, 야, 내가 이거 다이를 내가 이거 교태하는데 이집만 눈이나 뜯었다니까? 그 새들 내가 잡아두겨야 되는데. 다들 알아드셨습니까?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모르는 거죠 아직 그 친구들이 있는 거. 그 사람은 모르는 거죠. 예, 소름이 돋더군요. 전 반사적으로 온탕 옆에 있던 유황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담갔습니다. 온몸에 머리까지 다 들어갔나 보네요. 그죠? 순간 지옥이 보이더군요. 너무 뜨거웠으니까요. 유황지옥이네 유황지옥. 웬만한 사람들 발도 못 담그는 그 유황탕에 전 잠수를 했어요. 한 5분간을 유황탕에서 잠수했다가 다시 숨 잠깐 쉬고 다시 잠수하고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혼잣말로 그러던 거예요. 저건 미친 겨. 다행히 그날 당구장 주인 아저씨는 자기 친구들이랑 서로 씻어주느라 저를 보지 못해. 뭘 서로 씻어줘요 또. 아, 내가 듣는 믿어 줄까? 전 그날 그 이후로 피부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아 재밌네요. 고생하셨다. 저 할아버지 너무 또 저건 미친 겨.
저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래요. 어느 날 선생님은 외출을 하시고 집에 하시려고 집을 나오셨습니다. 동네를 걸어가는데 한쪽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대요. 그쪽으로 가보니 한 동네 사는 주민들이었는데 서로 고성이 오가며 엄청 심하게 싸우고 있길래 옆에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아, 왜들 이렇게 싸워요?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봤답니다. 이야기인 즉슨 서로 옆집 사는 사람들은 한쪽은 결혼한 지 이제 1년 남짓된 신혼부부고 다른 한쪽은 중년부부인데 신혼부부 집에서 한 달 전쯤 아기가 태어났대요. 그래서 옆집 아주머니가 아기 구경을 하게 되었고 아주머니는 새댁이 안고 온 아기를 보고 아이고 아기가 참 잘생겼네. 눈도 크고 코도 오뚝하고 어쩜 이렇게 잘생겼을까 하고 칭찬을 했대요. 새댁은 아주머니 칭찬에 어머 고맙습니다 하고 기분이 좋아했대요. 그런데 한참 칭찬을 하던 아주머니는 옷 사이로 나온 아기의 꼬추를 발견했대요. 손으로 아기의 꼬추를 똑 잡으면서 어머 꼬추도 참 이쁘게 생겼네. 어쩜 네 아빠하고 꼭 닮았니?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새댁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우리 애기 꼬추가 아빠 닮은 거를 아주머니가 어떻게 아세요? 라고 따진 거죠. 그 아주머니는 잠깐 생각하시다가 당연하다는 듯 아니 그럼 애기가 아빠 거 닮지 누구 거 닮아? 그러자 새댁은 성난 목소리로 그걸 아주머니가 어떻게 아세요? 아주머니도 목소리 낮으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닮았다면 닮은 거지 왜 그래? 그렇게 두 사람이 언성이 높이 싸우는 소리에 양쪽 집에 남편들은 나왔고 그 얘기를 들은 새댁 남편은 아주머니가 봤습니까? 예? 아주머니가 보셨냐고요? 그러자 옆집 아저씨도 아니 닮았으면 닮은 거지 뭔 말 이렇게 많아? 그럼 누굴 닮아? 아저씨는 보셨습니까? 싸움 구경을 하면서 선생님은 웃음이 나서 자꾸 웃음이 나면서도 자꾸 얼굴이 빨개지더랍니다. 재미난 사연이네요. 이준영 씨가 보내신 사연이군요. 곧 있으면 졸업이라 요즘 매일 도서관에 다니며 공부를 합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도서관에 나가 자리를 잡았는데 해가 너무 눈이 부시더군요. 조용히 일어나 블라인드를 내리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웬 거대한 물체가 쿵쿵거리며 들어오더군요. 마치 조선시대의 보부상 같은 모습으로 세상 짐을 다 짊어진 것 같은 표정의 여학생이 짐을 쾅 하고 내 앞자리에 내려놓더니 햇빛이 비치는 그 창문 블라인드를 확 올려보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짜증이 확 났지만 아침부터 화내기 싫어서 조용하게 부드럽게 그 여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쪽에는 햇빛이 안 비치나요? 안 비치는데요? 아, 네. 근데 제자리가 햇빛 때문에 다시 내려도 되겠죠? 그러자 그 여학생은 제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얼굴을 찡그리며 킁킁거리더니 이내 창문으로 가서 자기가 블라인드를 내리더군요. 이렇게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여학생이 걸걸한 개미 같은 목소리.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걸걸한 개미 목소리. 걸걸한 개미 같은 목소리. 저기요. 하더니 저에게 쪽지를 건네주는 거예요. 허? 웬 쪽지? 놀라서 쪽지를 펼쳐보니 거긴 펜을 아주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펜이 책상에 닿는 소리가 아주 시끄러워요. 라고 적혀있더군요. 아니 펜 내려놓은 소리가 어땠길래 그렇게 쪽지까지 보냈나.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펜을 정말 천천히 내려놓는 내 모습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던 찰나 또다시 그 여학생의 걸걸한 개미 같은 목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저기요 다리 좀 그만 떠세요. 저기요 다리 좀 그만 떠시라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고개를 슬쩍 들어보니 아까 그 여학생이 이번에는 자기 옆에 앉은 남학생을 목표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그쪽이 자꾸 다리를 떠니까 제가 공부에 방해가 되잖아요. 아,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아까도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얘기를 했는데도 안 고쳐지잖아요. 당신이 얘기하는 걸 제가 다 고쳐야 됩니까?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방해를 주시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더 방해하고 있네. 내가 다리 떠는 게 보입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그렇죠. 제 다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하시고 공부 좀 하죠. 공공장소의 에티켓을 모르시는군요. 에티켓이요? 참, 제가 이런 말까지는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냄새나! 네?
당신 머리 언제 감았어? 당신 계속 머리 긁적대면서 나도 공부 방해받았거든요. 나 기가 막혔어. 나 오늘 머리 감았거든요. 제가 머리 감은 날짜까지 이야기해야 해요. 전 그냥 그쪽이 다리만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요. 네, 전 당신이 혼자 공부하는 것처럼 오버 좀 하지 말고 좀 씻고 다녔으면 좋겠네요. 정말 말이 안 통하네요. 말할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하라고요. 그쪽 다리 떠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 피해주지 말고 다리 좀 그만 떠세요. 당신이 내 엄마야? 왜 이래라 저래라야? 뭐? 내가 왜 네 엄마야? 정말 너 같은 사람은 도서관에서 공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넌 공부해봤자야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공부를 하니? 자네 가방 쓰고 집에 나가. 아하, 이거 봐라, 이제 막 나오시는군요. 그렇다면 나도 저도 한 말씀 드리죠. 당신도 애써 공부하지마. 어? 네가 이 난리 치면서 죽어라 공부해서 시험 붙는다 해도 넌 면접에서 떨어질 얼굴이야. 정말 정말 옆에서 듣는데 웃겨서 혼났습니다. 유난 떠는 여학생이 얄밉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부에 찌들어 있는 현실이 씁쓸하기도 하더군요. 수험생, 취업 준비생 여러분 스트레스가 좀 많은 요즘이지만 우리 모두 힘내서 성공합시다. 페르난도 맞잖아. 골골한 개 목소리, 개기 뭐 개미 목소리 연기는 정말 일품입니다. 되게 궁금했는데. 네. 그렇게 느껴지래요. 네, 골골한 개미 목소리 다시 한번. 아, 어떤 대사였어? 아무거나. 저기요. 어우, 이건 골골한 개미예요. 네. 저기요. 굉장히 독특하네요. 맑은 개미는요? 저기요. 어머, 전지현 씨가 보내주셨네요. 와, 아, 결혼하시더니 그때 사연을 또 보내셨네. 아, 감사합니다, 전지현 씨. 얼마 전에 공항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 가시는 거 같아요. 가기 전에 보냈나 봐요. 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운전 시험은 면허 시험을 봤어요. 실기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하고 기분 좋게 면허 시험장을 나오는데 아주머니들이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도로 주행 한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거 많이 주잖아요. 운전학원에서는 10시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아끼려고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해봤어요. 며칠 뒤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검정색 배바지에 커다란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검정 니트를 입고 짧은 스포츠머리, 누가 봐도 조폭이 서 있었어요. 조금 겁이 나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전지현 씨? 전지현 씨요? 네, 왜요? 왜냐니, 도로 주행하러 온 거 아닌가? 아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조폭 아저씨는 길가에 세워진 검정색 각그렌즈를 가리키며 타! 타라고! 이러다 앞이 나가는 건 아니니 좀 겁이 났지만 백주도 하는 짓에 별일이 있겠냐 싶어서 그랜저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저 그런데 다른 차는 없나요? 도로 주행이 처음인데 흠집이라도 내면 어떡해요? 했더니 카리스마 있게 말씀하시더군요. 운전하면서 기스 같은 거 겁내지 마요. 기스도 나고 갖다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타. 저는 그렇게 저의 무서운 도로 주행이 시작됐습니다. 시동을 걸고 사이드를 내리는 순간 조수석 옆에 앉은 조폭 아저씨는 외쳤습니다. 달려. 달려. 엑셀을 밟아. 그래 초보 티내지 말고 지금처럼 달리면 되는 것이야. 내가 학생이 예뻐가지고 특별히 많은 것을 가르쳐 주겠어 내가.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창문을 다 열어. 몰라. 창문 빡 하는 거 아니야? 네. 빡빡 열려야. 네. 네 열었어요. 자 왼쪽 팔꿈치를 창문에 걸쳐. 운전은 한 손이면 충분해요. 여자들 두 손으로 핸들 움켜잡고 운전하는 거 보기가 안 좋다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멋있냐. 네, 근데 좀 비가 조금씩 오는데. 아저씨는 또 카리스마 있게 소리쳤어요. 운전하는데 비를 무서워하지 마. 그렇게 비를 맞아가며 왼쪽 팔은 창가에 걸쳐둔 채 오른손으로 운전을 계속했어요. 팔에 쥐가 날 것 같았어요. 마스카라는 빗물에 번져 검정 눈물이 되고 흐르고 있었어요. 앞차가 속도를 줄이자 조폭 아저씨는 외쳤어요. 아, 저 게시판 기어가나 저것이. 뭐해 어서 하이빔을 켰다 해. 하이빔은 이럴 때 쓰는 것이요. 어두울 때만 쓰는 게 아니야. 앞차가 쓴다 깜빡아 올리라니까. 저는 시키는 대로 하이빔을 계속 껐다 켰다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앞차가 비켜주는 거예요. 아저씨는 가봐 잘했어 운전 잘하고만 학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줘요. 나니까 가르쳐주는 거야. 나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제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한다고 하시며 30분을 공짜로 더 태워주셨고 저는 계속 왼팔을 창틀에 걸친 채 1시간 반을 달렸어요. 달리면서 조포 아저씨께 보너스 교육도 받았어요. 저기 욕 좀 할 줄 아나? 긴장하면서 욕하는 거? 할 줄 아는 욕을 다 해봐. 저 욕 못하는데요. 에이, 괜찮아. 내가 욕 좀 봐줄 테니까. 욕 좀 해보라니까. 운전할 때는 욕도 할 줄 알아야 돼. 아, 내 이 바보야. 멍청아.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렇게 살지 마.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직 잘 새겨들어. 하시며 욕을 랩하듯 마구 쏟아내셨어요. 욕신이 내리셨는지 별 희한한 욕을 제게 선사하셨어요. 그렇게 주행 연습을 마쳤습니다. 잠깐 장틀에 얹혀놨던 왼팔에 쥐가 나고 마스카라 번진 얼굴은 온통 얼룩덜룩했어요. 엄마는 너 맞았니 누구한테? 왜 이래? 어머머 왜 이래? 라고 놀라셨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짜릿했어요. 15년째 조포 아저씨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 왼팔은 장틀에 걸친 채 한 손으로 멋지게 운전하고 있고요. 남편도 제가 운전하는 모습이 섹시하다고요. 그때 제게 운전을 가르쳐주신 조포 아저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466님이 조포아씨 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불티나겠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면? 네, 뭐 기스는 옳지 않은 표현이지만 써주신 느낌을 살리기 위해 사용했으면 죄송합니다. 손집이죠? 네. 조희숙씨 투포환 그 아름다운 사랑 이런 제목입니다. 조회수 12건 주차수는 달랑 1건입니다. 고등학교 때 운동장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여자의 아주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비켜! 맞으면 죽어요! 그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제 옆쪽으로 뭔가 휙 날라오더군요. 투포 아니야? 그거 맞으면 죽지 진짜. 그것은 투포한 공이었어요. 그 쇠땡이 맞으면 죽지. 그런데 전 그 살벌한 투포한 공보다 방금 전 저보고 아저씨라고 부른 그 말이 더 열이 받았어요. 전 여고생이거든요. 저 멀리서 아저씨야. 누가 봐도 아저씨인 거야. 아저씨! 비켜요! 맞아 죽어요! 가끔 늠름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늠름해요 얼굴이. 턱 벌어진 얼굴들 있잖아요. 예. 너무 열이 받아 저도 모르게 그 공을 잡아버렸어요. 슉탁! 오우 남자네. 투포한 공을 그냥! 그리고 그 여자애를 향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너! 아저씨 아니거든! 하며 심차게 던져버렸죠. 그렇게 저희 투포한 선수 생활이 시작됐어요. 상대편에서 던진 사람이 어! 같이 운동합시다! 아 웃긴다 이거. 저의 분노의 투구를 보신 코치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저희 아빠 엄마도 대환영을 하시며 엄마는 아, 그럼 그거라도 시켜야지 어쩌겠어요. 예예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사랑도 시작이 됐죠. 어쩌다가 투포한 선수가 돼버린 저는 정말 미치겠다. 이게 너무 웃긴다. 첫번 선수가 됐어 이래갖고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됐네. 지금 운명이다 이건. 저는 그냥 공을 잡고 휙 하고 던지기만 하면 그런 저를 보고 좋아서 죽을 것만 같이 날뛰시는 총각 코치 선생님께 서서히 마음이 쓰였고 선생님 워낙 멀리 던지나 보다. 선생님 뭐 던지면 코치 선생님 우와 야 야 야 교수 선생님이 그 병 가는구나. 병 가는. 야, 그 색이 이러고 나오겠는데? 그런 코치 선생님께 잘 보이려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기록이. 코치 선생님 싫어할 텐데. 네. 그런데 제가 워낙 뚱뚱해서였을까요?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3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도 눈에 띄게 몸이 줄어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전혀 무게를 느끼지 못했던 투포한 공도 살짝 무게감이 느껴지더니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거리도 1미터나 줄고 말았어요 기록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살 빠지면 이뻐진다는 그 말은 살 빠지면 이뻐진다는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빠진다 안 이쁜 거 봐. 더 저희 몸무게가 줄어들고 저의 기록이 줄어들자 코치 선생님은
선수들 중에 저만 살짝 불러내서는 삼겹살도 사주고 체육관 뒤에서 참치캔 대짜리도 큰 참치캔 대짜리를 까서 너 좀 먹어라 주시곤 했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코치님께 제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고 그 기회는 육상대회 우승뿐이라고 생각하며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정말 가만히 있어봐요 좀. 아, 이 여자분 운명이 너무 안타깝다. 이게 한편의 소설 같다. 그럼요. 야. 너무 안타깝다. 아, 그리고 육상대 우승해서 코치의 그 사랑을 딱 이제 얘기하려고요.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연습 끝나고 집에 갈 때도 투포항공을 들고 버스를 탔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죠. 그런데 얼마 안가 전 투포항을 그만둬야 했어요. 대회도 나가지 못했고 코치님과의 사랑도 이루지 못하게 됐죠. 자, 이번 문장입니다. 전 쇠독 알러지였어요. 어우, 이 사람 너무 소설 같아. 인생이 소설 같아. 어쩜 투포안으로 사랑을 잃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기록도 쇠독 알러지야. 조종 선수인데 배멀미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조종 선수인데 겁나 잘하는데 배멀미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수영을 엄청 잘하는데 물을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투포안 공만 잡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아 피가 날 정도로 긁어대야만 했죠. 밤에 잘 때도 껴안고 자고 투포항공을 버렸어야 했을 때 전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럼 그거라도 시켜야지 어쩌겠어요? 했던 부모님도 굉장히 아쉬워하셨어요. 굉장히 아쉬워. 부모님이 굉장히 아유, 그나마 하나 좋은 걸 발견했는데. 그렇게 저의 열정과 사랑이 담긴 투포항을 저의 불치병으로 인해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신청곡은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참 슬픈 인생이네요. 임미정 씨의 사연입니다. 늦은 저녁 집에 가려고 버스에 탔어요. 그렇죠, 집에 가야죠. 피곤해서 앉자마자 자려고 했는데 제 바로 뒤에 아주머니 두 분이 어찌나 크게 떠드는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머 오랜만이다. 참참 그거 알아? 과일 가게 노총각 김씨 알지? 그 김씨랑 반찬 가게 옆에 내랑 바람 난 거 알아? 뭐? 진짜 그 아줌마가 어머머머머머 그렇게 안 봤는데 어머머머 웬일이야 어머머머머 웬일이야 어머머. 처음엔 시끄러워서 짜증이 나는데 듣고 보니 흥미진진한 거예요. 아니 반찬 가게 아가씨가 아저씨 깐깐하고 재수없는 거 알지? 글쎄 그 아저씨가 옆에 내한테 돈을 벌으라고 그렇게 눈치를 줬나 봐. 그러다가 과일 가게에서 사람 구한다고 얼씨구나고 만화를 밀어넣어준 거지. 세상에 남편이 돗자리를 깔아줬네. 깔아줬어. 그렇지 뭐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알고 보니까 그 연내패랑 과일 가게 김씨랑 원래부터 알고 고향 사람이었다는 거야. 어머나 그럼 뭐야 둘이 과거가 뭐 있었는데 그걸 남편이 몰랐던 거야? 그렇지 감쪽같침으로 거기서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그치 마누라를 밀어넣은 거지. 아유 어떡하면 좋니. 아침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어느새 잠이 싹 달아나서 아줌마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난리가 났었잖아. 뭐가? 글쎄 알고 보니까 그 과일 가게 노총각 김씨가 사실 노총각이 아니었던 거야. 어머머 그게 무슨 얘기야? 알고 보니 기러기 아빠였던 거야. 외국에 마누라랑 애들 보내놓고 여태 총각 행세했던 거였어. 어머머머 반찬 가게 옆에 내도 그걸 몰랐대? 몰랐어. 근데 바로 그 어제 그 김씨 마누라가 들어온 거야. 완전 어제 개판된 거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흠뻑 빠져들는데 갑자기 뒤에서 모르는 아줌마가 다짜고짜다고 왔어요. 저기 아줌마 제가 이번에 내려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결말을 좀 빨리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내 다음 주 내려야 되는데 아, 결말을 못 들고 내릴 것 같아가지고 좀 빨리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냥 내리기엔 그 뒷얘기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때 또 다른 아줌마가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 자세히 들어야 재밌지. 그러면 안 돼요. 아줌마 먼저 가요. 사실 저도 이쪽 편이었어요. 그래서 결말이 궁금한 아줌마는 때를 썼어요. 아유 그러지 말고 어떻게 됐는지 좀 말해줘요. 빨리요. 나 내리게 된다고. 아 이러면 그러면 그 이야기꾼 아주머니는 망설이는가 싶더니 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바로 결말을 말해주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
건너편에 할아버지가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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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안이 얼마나 시끄러워서 할아버지가 소리치나 모두 움찔했죠.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짜증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빨리는 못 빨려. 난 내릴 곳이 세종대왕 지났어. 내 세종대왕 지났는데 내가 듣고 있단 말이야. 어? 세종대왕이 지났는데 내가 듣고 있어요. 그냥 말해주는 대로 쳐들어. 할아버지의 버럭에 재촉하던 아주머니는 작게 궁시렁대며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내리지 않고요. 안 내리고 들어간 거야. 안 내리고. 할아버지는 이야기꾼 아주머니께 완전 상냥한 말투로 계속 켜. 그래, 외국 갔던 김씨 마누라가 돌아온 데까지 했었어. 그 이야기꾼 아주머니 한 분으로 인해 순식간에 버스 안이 드라마 극장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반찬 가게 옆에 내와 과일 가게 김씨 아저씨의 사연은 어떻게 됐냐고요? 뽑아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야, 이 아주 식스센스인데 극적 반전도 있어요. 야, 이분 봐라. 아니, 김미정 씨. 김미정 씨. 한번 해보자는 얘긴데. 아니 근데 뽑은 네? 거잖아요 지금. 뽑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보내겠죠. 예.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 재밌네요. 아, 네. 이거 뽑아주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허무하게. 아니 근데 행복하게 산 것도 누구랑 누구랑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걸 알아야지. 할아버지가 세정거장을 지나갔다잖아. 예. 김진희 씨, 아, 안 돼, 유유유, 크크크크, 임미정 씨 이러면 어떡해. 아, 지금 전국의 이 청취자들이 결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 이 결말을 듣고 싶다. 아, 저도 10만 원이요. 저도 10만 원이요. 네, 10만 원입니다. 에러, 에러, 에러.